자. 자. 아스파라거스는 이 겉껍질이 조금 질긴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살짝 이렇게 감자칼로 이 겉을 살짝 이렇게 잘라, 이렇게 껍질을 조금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자, 이렇게 네. 껍질을 제거해 주세요. 근데 제가 사실은 네. 아스파라거스가 이제 처음에 좀 소개되고 이랬을 때보다 네. 요즘 또 이 아스파라거스를 더 맛있게 요리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사실 아스파라거스가 뭐 정식적으로 수입도 많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재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훨씬 더 좋고 사실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네. 좀 요즘에 찾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렇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자체를 그냥 드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네. 요즘에는 아스파라거스를 살짝 데쳐서도 많이 네. 드시고요. 굉장히 다양한 요리법들이 많이 생겼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고요. 네. 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놓고 네. 먼저 끓는 물에 한번 데쳐주셔야 돼요. 아, 데치러 갈까요? 네. 네. 자, 데치실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데치실 때는 네. 버터를 한 조각 넣어주시면요. 향과 맛이 훨씬 더 좋아져요. 아, 그래요? 네. 버터를. 저는 이거 뭐 구울고 이럴 때는 버터를 네. 쓰지만 데칠 때는 처음 봤어요. 아, 이 뜨거운 버터물에다가 네. 채소를 데쳐주시면요. 훨씬 네. 맛도 좋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색도 그렇고 맛에 살짝 되게끔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아, 버터와 소금을 살짝 넣으면 네. 그 향이 또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야, 요거 뭐, 아직도 좋은 아스파라거스도 질문. 마찬가지고요. 네. 브로콜리라든지 네. 컬리플라워도 이거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자. 어머, 벌써 버터 향이요. 지금 요 안에 확 퍼졌어요. 그렇죠. 뭐 집에서 스테이크라든지 뭐 이런 요리를 드실 때도요. 네. 이렇게 뜨거운 버터물에다가 채소를 살짝만 데쳐서 드시면요. 좋습니다. 야, 요거 제가 잘 배우네요. 사실 아스파라거스 지금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요즘에 마트에 가시면은 다 쉽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네.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섬유질이 뭐 굉장히 풍부하지 않습니까? 섬유질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네. 그 왜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긴산. 네.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서양에서는 굉장히 많이 먹는 재료 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데쳐냈습니다. 네. 색깔이 훨씬 더 좋아졌죠? 아주 네. 푸른색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상태에서 베이컨을 감아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네. 자, 이 상태에서요. 베이컨을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거 네. 어디 나가서 이제 사먹어보면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 많이 파신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아,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지? 그랬거든요. 그냥 말면 되나요? 그냥 말면 되는데요. 네. 일단은 베이컨을 말아주실 때 좀 이렇게 밀착해서 좀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베이컨 자체가 조금 두께감이 있는 것들을 좀 사용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 이런 식으로. 네네네. 말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워줄 건데요. 네. 기름은 넣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쉽게 생각해보시면요. 우리 삼겹살 먹을 때 기름 안 넣어서 먹잖아요. 안 넣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자, 불은 너무 세게 놓지 마시고요. 아하, 여기 이렇게. 자, 그리고 아무래도 그 매듭 부분이 좀 아래로 가는 게 훨씬 좀 덜 떨어지겠죠. 네. 야, 아니, 저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요. 네. 저는 이제 뭐 가끔 이제 뭐 약속 때문에 나가서 이제 외식을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면 이런 것들을 가끔 만나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그 셰프님들께서 해주시는 걸 보고 나면 밖에서 비싼 돈 주고 못 사먹겠더라고요. 요리사들이 그렇습니다. 요리사들이요. 네. 아, 이거 참 돈 주고 사먹기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면 아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알면 안 돼요. 네. 모르는 상태에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소스를 좀 만들 건데요. 네. 물론 그냥 드셔도 좋지만 소스도 이렇게 살짝 첨가해 주시면 좋아요. 소스 만들기 굉장히 쉽습니다. 버터를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버터를 일단 살짝 녹여 주시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리고 버터가 녹기 시작하면은 여기에다가 생강을 얇게 썰었거든요. 네. 생강, 체를 썬 생강을 같이 넣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늘도 체를 썰어서 같이 넣어 주세요. 이게 지금 소스 끝이죠? 그 소스 끝입니다. 여기에 그냥 약간의 소금 후추 정도만 뿌려주시면 돼요. 네. 아, 그리고 약간 소금도 쳐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소스가 이게 이렇게 간단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뭐 요리가 간단하고 쉽게 먹을 수 있고요. 이 버터가 익으면서 네. 마늘과 생강의 그 향을 좀 이렇게 날려주시는 게 좋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요런 게 왜 좋으냐면요. 일단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맞아요. 내놓으면 좀 또 폼이 나거든요. 폼 나죠. 네.
사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좋아요. 네. 정말 만들기도 어렵고 그런 요리들은 사실 어떻게 해도 폼이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손님 초대해놓고 저는 네. 지쳐서 맞아요. 이 손님 빨리 갔으면 좋겠다 가끔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쉽게 쉽게 만들어서 같이 즐기는 게 좋다는 거죠. 네. 자 이제 충분히 소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좋나요? 네. 자 그럼 완성 접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네. 베이컨을 구우실 때 살짝 후추 정도만 왜냐하면 충분히 베이컨에 네. 염도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또 소금을 넣으시면 좀 약간 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후추 정도만 살짝 이렇게 좀 뿌려주시면 좋아요. 뭐 정말 먹기 불편하시는 분들은요 네. 잘라서 하나하나씩 손가락 정도 길이로 하시면 더 좋고요. 네. 이제 베이컨이 어느 정도 익었으니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조금 와우, 예. 많이 보셨죠, 이런 거? 가끔 봤어요. 네. 사실 레스토랑에서 식전 음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내기도 하고요. 네. 뭐, 베이컨을 둘러서도 먹지만, 그냥 이렇게 아스파라거스만 먹기도 합니다. 아, 속으로 사실은 전 이런 거 보면서, 물론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야, 있어 보인다, 이런 그렇죠. 생각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생강과 마늘 향이 나는 이 소스를요, 위에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그냥 쫙 뿌려주시는 거예요. 오.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네. 뭐든지 편하게. 편안하게. 쭉쭉.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뿌리신 다음에 네. 위에다가 후추를 조금만 더 뿌려주시고요. 네. 후추를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네, 여기에 이제 치즈가루만 얹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보통 치즈가루, 피자 먹을 때 쓰는 파마산 치즈가루 사용하셔도 좋으시고요. 네. 이것도 이제 파마산이 되게 좀 덩어리진 거예요. 덩어리 파마산을 뭐 채칼이라든지 이렇게 감자칼을 이용해서 네. 이런 식으로 얇게 슬라이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뭐 치즈 가루 내는 뭐 그런 네 그런 걸로도 사용하셔도 있겠네. 되는데 사실 집에 없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감자칼은 다 갖고 계시니까 네. 이런 식으로 치즈를 해서 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 어머 이렇게만 하면 정말 레스토랑에서 비싼 돈 주고 안 먹어도 충분히 그러네. 아니 채칼로 해놓으니까. 뭐 향이 그렇죠? 더 좀 특이하고 뭔가 순식간에 뭔가 레스토랑에서 팔고 있는 그런 메뉴 같이 됐죠. 네네. 네, 네 이런 메뉴는요 집에서 정말 어른들과 아이들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요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요리 완성.